2022년 8월 2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벌써? 우리 집사님은 한 번도 안 빠졌죠? 수요예배 장로님도 그렇고. 안 빠지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자, 교회가 이제 무엇인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 저번 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의 설교로 예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모두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한 군데만 봐서 아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정말 알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은 성경의 구조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속 또는 구원, 네 번째는 회복, 완성이죠. 그런데 이 네 부분이 똑같은 분량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적고 그렇죠. 그래서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고 타락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타락 이야기로부터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그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성경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는 뜻이죠. 성경의 가장 위대한 주제가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무슨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앞에 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이 없다는 것.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 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이 있습니까? 박지사님, 내가 네가 착하게 살면 사랑해 줄게 이럽니까? 아니죠. 내 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러도 어머니한테는 그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여러 수천 배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는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이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 고집이 좀 세도, 자존심이 좀 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답니다. 아멘. 이기적이고 모난 성격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가 많으니까 나중에 갈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세상에서 쓸모없는 흉악한 죄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제외되지가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굴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죠. 이 독생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주 짧게 이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라는 말은 뭐예요? 본질이 똑같다? 아버지하고 나하고 똑같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이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라면 그냥 저기 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정도, 뭐 저기 불교에 말하는 시다르타 정도는 되겠죠. 공자 이런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설사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따라갈까요? 아니,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똑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아, 지도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지가 뭔데 나한테 지고 오라 그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존재라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꾼이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라도 또 내 자녀라도 그 자녀가 아프다면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고작 해봐야 우리는 병원에 데리고 가는 일밖에 없어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위로를 잘 해줘도 그 사람 마음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냥 위로할 정도는 되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준다고 합니다. 근심에 쌓인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면 죄,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어떻게 해서 태어난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내 사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요즘 말로 하면 경수가 끊어진 나이, 85세야. 85세에 무슨 아이를 가집니까? 하나님은 그 나이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왜 그런 일을 만드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란 이런 거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 바로 이 땅에 계실 때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밑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짓지는 않았다. 않으셨습니다. 아멘. 죄를 안 지어야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단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위대한 업적을 세우시고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좋은 말 한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공자도 훌륭한 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말 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죠.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함께 있었는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 빼고는 우리와 똑같아요. 모든 면에서 똑같습니다. 어릴 때 자라는 또 똑같고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러잖아요. 대폐질을 하고 뭐 그렇게 살았다는 30살까지.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살았어. 우리가 똑같이 먹고 공부했고 일도 했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뭐 분노하고 슬퍼하고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우리와 완전한 똑같은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뭐냐? 돕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돕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 서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간자 역할을 했다는 것. 그게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지금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귀가 안 들린 사람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도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장로님한테 가서 아이고 귀가 잘 안 들리지요. 아, 저도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럼 위로가 돼요. 위로. 아,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정세가 있구나. 똑같은 고통을 당해본 사람의 위로하는 힘이 큽니다.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손이 아픈 사람이 집사님한테 가서 아, 손 아프죠. 내가 그거 당해봐서 압니다. 나도 그 병을 알아봐서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겪는 똑같은 감정들을 예수님도 같이 겪어보신 거예요. 우리를 안다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의 감정과 슬픔, 우리의 인생을 알고 그것을 중간에서 하나님한테 뭐 하는 겁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중보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에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 편에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몰라도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 위로가 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끌고 옵니까?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은 정말 착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 예수님한테 고발하려고 이제 끌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 이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하려면 이 여인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에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네가 이래도 이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할래? 하고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변명거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다고 하면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율법에 따라 죽이라 라고 한다면 아니 평소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하고 자기가 평소에 하던 말하고 어긋나게 되죠.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뭔가 쓰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썼는지 말 안 합니다. 그렇게 글을 쓰시자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할까요?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아멘. 이 말을 하자마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뒤로 돌아갑니다.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지.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성경학자들은 이때 예수님께서 땅에 뭘 썼는지를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변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썼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썼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뭘 썼는지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몰라요. 천국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뭘 썼는가가 아닙니다. 만약에 땅에 뭔가를 썼는데 그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써놓은 겁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기 위해서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앉아야 뭘 쓸 거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땅에 뭘 쓰려면 앉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죠? 예수님만 그 자리에 유일하게 가늠한 여인과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여자를 죽이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서 있던 벌벌 떨고 서 있던 그 여인과 함께 서 있었다는 거죠.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용서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도 바로 이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우리 장로님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장로님 지금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권사님 빼고. 아, 권사님 빼고.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생이지 뭐. 네? 생? 죽고 사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오래 살, 1년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그냥. 그 왜 그럴까요? 죽는 게 두려우니까. 죽는 게 싫은 거야.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친히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을 친히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친히 고통을 받은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 죽음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얼굴에. 가장 수치스러운 뺨도 때리고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우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힘든 일을 다 경험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내가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의 여러 수천 수만 배를 내가 겪고 대신 간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민과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좀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죠.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 인도하시는 중보자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인생에 온갖 희노애락을 혼자 다 짊어 세상 죄는 그냥 자기가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로망상을 찌푸리고 사는 거예요. 이걸 자꾸 기억, 이걸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쌈판에 가보이소. 배하고 항구하고 그 사이에 다리가 없으면 배를 어떻게 탑니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이라니까. 통발 똑같아. 통발을 놔야 고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통발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놔야 고기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로드,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성경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에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삶에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 옆에서 내 삶을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병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그냥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다? 주님이다.
우리가 먼저 요구하기 전에 주님은 뭐예요? 주님. 옛날로 치면 주님이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면 우리가 그것부터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이 무슨 종이 뭘 할지 다 알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그거 주면 받는 거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기도할 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고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꾸 기도를 뭔가를 빼앗으려고 그래요. 부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냥 나를 도와주는 어떤 존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뭐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존재 뭐 그 정도. 부자로 만들어주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부자로 살고 내 자녀 잘 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요구입니까?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탁하는 겁니까? 아니,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 자존심 내려놔라 그 얘기예요. 네가 어딨노?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라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자존심이 어딨노? 네가 자존심이 어딨노? 그 얘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아니 자기는 뭐 자존심 빡빡 내세우면서 그냥 남한테 절대로 치기 싫어하면서 아 나 예수님 믿는다. 어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이 이까지 올라왔다가 쑥 들어가 버리지. 이게 기억이 나면 아 아니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제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 아시겠죠? 전적으로 주님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 저거 따라도 되고 아, 저 말은 살짝 말을 두 마디 했어.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는 들어도 되고 하나는 지켜도 되고 하나는 뭐 나중에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좀 되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면은 뭐 복 있는 사람은 뭐 시내까지 아, 좀 좋은 말은 뭐 딸딸딸 외워놨다가 그 말은 뭐 아,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러면 아, 그 말은 좀 아니, 웬만하면 좀 안, 기억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좀 되고 내가 좀 희생이 되고 내가 조금 불편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주님이기 때문에. 아, 네. 이게 어떤 삶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은 항상 위태로워요. 좁은 길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요. 말로만 예수님, 주님, 교회, 예배, 기도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에 있잖아요. 주여 주여 뭐 맨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다 알지요. 내용을. 내용은 알지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잘 안 되니까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100시간 만시간을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죽었어, 내가 죄인이요, 내가 잘못했어 하고 좁은 길로 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오늘은 지금 이거 무슨 설교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지. 아, 이런 사람들만 모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천국이지. 아멘, 축복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존심이 없는데. 아멘.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 가득한데, 여기. 무슨 싸울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의 명령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물 위로 올라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행을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아니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우리에게 뭘 못해주겠어요? 내 아들아, 내가 참 기쁘구나.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효자로 살아봐요.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뭘 못해 안 해주고 싶겠어요? 오만 걸 다 위절해서라도 그냥 해주지 그냥. 하나님도 똑같다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각각이다 뭘 의미하는지 제가 말씀을 깊이 있게는 못 드렸지만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길 마음에 잘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왜 내 삶 속에 참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없는지, 왜 우리 삶이 무기력하기만 한지, 왜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지 이 시간에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오직 욕망의 논리를 쫓아 부자 되기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온 우리 어리석은 인생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서는 욕망이란 벌레의 밥으로 우리 인생이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솟아나는 우리 삶을 통해 이 시대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거대한 욕망의 나라에서
욕망의 논리를 거슬러 하나님 나라의 주류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신뢰를 상실한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